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오거돈 부산시장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고발하시는 분들이 왜 고발을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발하시는 양주상 변호사,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인인 양주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사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이분들이 오시면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오고 계시는데요. 예,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인터뷰를 좀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잠시.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주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병철 변호사입니다. 아, 네. 참. 오거돈 사태, 많은 사람들이 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네, 이런 네. 일이 어떻게 21세기에 벌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개요랑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향후에 또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오거돈의 성범죄 사실, 네. 네, 그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고, 네. 그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수사는 착수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네. 의혹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그 법무법인 부산에 가서 네. 그 피해자와 또 오거돈 그리고 또 오거돈의 정무라인 인사와 같이 공증을 했는데 네. 이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대통령이 95년도에 설립한 곳이고 네. 그곳의 대표 변호사가 오거돈 선거 캠프에서 인재 영입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매숙, 예, 김매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성범죄 상담소, 부산 성폭력 상담소 또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청와대 라인에서 이루어진 거죠. 아. 이것이 결국 우연의 위치라고 하기에는 네. 예, 너무 의혹이 큽니다. 아. 결론적으로 청와대 라인이 개입한 것 아니냐. 네. 또 오거돈 시장의 정무라인 인사가 개입을 했다면 공무원이 선거 개입에 한 사실이 정황이 있는 것이고, 또 결국 오거돈 시장도 인정을 했지만 자신의 사퇴 사실, 성추행 사실이 선거 전에 밝혀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선거 이후에 하자. 이건 오거돈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것이 부산 시민 그리고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사항인 거죠. 그것도 네. 선거 전에 네. 발생을 했으면 선거 전에 알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에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미칠 것이 우려되니 선거 이후에 발표하자. 이것은 네.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이고 네. 그것이 공무원이 한 행위라면 네. 공직선거법 제9조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네. 또 형법상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수사해 주실 것을 촉관에 지지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곽상도 의원님을 인터뷰를 했을 때, 곽상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거돈 시장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그 정무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빨리 소환해서 증거를 이제 찾으면 뭔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이 고발장 안에 그런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는지요? 네. 그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거니까 네. 이런 고발이 있어야만 네.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고 네. 휴대폰을 압수하든 뭐 어떤 네. 방법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할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언제 고발이 됐고 어느 법무법인인지 뭐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모든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가는데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그런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 저는 이게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피해자 입장에서 네. 보통 성범죄 관련해서 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힘이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압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도 피해자 입장이라면 빨리 알려져서 진행해야 네.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 입장에서 아까 우리 박교천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그 사전에 그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적 고려를 안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저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보면 사건이 발생했으면 사건이 발생된 거에 따라서 네. 명명백백하게 빨리 알려져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제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입장에서 이렇게라도 네. 고소 고발을 통해서 그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어차피 사실관계는 이미 밝혀졌고 청와대와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만 이제 밝혀지면 되는데 요거와 관련된 이제 그 동안의 법원 판례는 좀 혹시 있을까요 혹시? 뭐 판례에 대해서 이제 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뭔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처벌에 대한 판례가 혹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검색되는 판례는 이제 네.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것, 네. 예, 그것을 중립을 떠나서 지지선을 한 것에 대한 판례가 있지만 네. 어쨌든 법문은 그 자체로는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일단 판례는 없지만 이것은 선거 개입 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일단은 뭐 이런 일이 사실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헌정사상 네. 처음 있다고 봐도 정말 이견이 없을 그런 상황이라. 초유의 일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 네. 네, 안타깝게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뭐 개탄스럽습니다.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도 관련 판례도 이제 그 직접적으로 비슷한 판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없다라고 단정짓긴 뭐할 거고요. 네. 아직 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저희가 이제 더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추후에 아마 저희가 뭐 추가 고발이나 고소 형태를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하는 형태로 왜 그러면 지금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로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 고발을 했던 단계고 그 이후에 판례들 같은 경우도 찾아서 네. 추후에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저는 지금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관련 판례를 사실 검색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뭐 꼭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판례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그만큼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례적인 게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도 이 선거에 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네, 일단 법 자체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네. 예,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그 피고발인의 대상은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일단 사단법인 부산 성폭력 상담소이기 때문에 예, 아직 공무원의 신분은 없는 것으로 예, 아직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일부 법률에 보면 이제 정부에서 얼마 정도 이상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게 본다라는 그런 법률도 있긴 한데 일단 사단법인이라 좀 정부 지원을 받아도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사단법인이라고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를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해당이 되면 예, 추가로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예. 소장이든 이사장이든 고발 대상이 되어야죠. 아, 그럼 일단 먼저 오거돈 시장과 그 부산시장 공무원들 그리고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만 포함을 한 거지 다른 관련자들도 혹시 이제 개입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신다.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네. 이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그 마지막으로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께 이제 요 꼭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뭐 자유 우파라고 했던 네. 그 진영에서의 총선에 참패를 했던 게 사실인데 네. 뭐 사실인 걸 떠나서 어쨌든 네. 저희가 진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지금 특히 이러한 어떤 성추문에 관련된 얘기라던가 성폭력에 관련된 것들이 유독 이거 흔히 얘기해서 진보라던가 좌파라고 했던 분들에 의해서 많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대략적으로 짐작은 가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알아봐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걸 떠나서 실제 진실을 좀 국민들에게 샅샅하게 명백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같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든가 뭐 고소나 고발이나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네. 굉장히 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장님도. 네, 아직 모든 것이 의혹으로 남아 있고 네. 네, 많은 것이 궁금하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률지원단은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까지 엄중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진실이 어떠한 것인지는 아직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사건의 모든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발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자세하게 드러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진실된 보도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그리고 알 권리를 꼭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 다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의 한 수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저희에게 닿고 저희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가 열심히 취재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지금이라도 다시 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간곡한 호소는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신의 한 수에 업로드된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신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저희 신의 한 수 구성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두 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의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이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아.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이걸 22만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8,000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한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 이 건강 보조 식품 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